2000년 동해안 해당 태국 군사기관장 인간 수세기 동안 바다를 개발했다. 세계 해양과 에너지 발전을 이끌어가는 해양 로봇의 미래. 이는 인류 해양 개발을 지속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. 코어레이더는 비먼지로 공풍을 전달하라. 토네어 인조는 엘먼지의 드릴링 작업을 실시하라. 스파크는 파이프라인 연결을 위해 요정하라. 파이프라인 연결을 위해 요정하라. 샤이는 자가발전 시스템을 가동하라. 자가발전 시스템을 가동하라. 바다는 인류의 미래다.